이번 제94회차 오늘 반야심경 20번째 시간이지요 음, 오늘은 임무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 무가의 무가에 무유공보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 부분에 들어갈 차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 영가 아, 행각선사 증도가에 있는 내용 한 구절 이렇게 이 증도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설해 드릴 거예요. 손법 음. 제멸 공덕이요 막불사 심의식 시선문표 각심토니 무생지견여이니라나 모호. 미타 <zoys print> <exercises> 뭐。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니 없나니 이런 까닭에 선문에서는 제8시까지 버리고 남이 없는 지견력에 문득 들어가니라라고 했요 남이 없 다 생이 없는 지견력, 생이 없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다 태어나는 생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의 형성을 뜻해, 생각에 만들어진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지견력에 들어가게 된다. 법의 재물을 덜었다, 공덕을 없앴다. 자, 여러분들이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다 재물이에요, 법의 재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키우고 뭐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이러면 재산이라고 그러잖아 재산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쌓아놓은 것을 법의 재물이라고 해. 그래. 그러면 그 법의 재물을 내세워서는 아니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건강경 뭐 했다고 전화가 주제 건강경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뭐 법화경 사경을 몇 이러는데 욕부터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요즘 가을이라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저 아래에 벼들이 누르으로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였어.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뭐예요? 고개를 숙이는 게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고개는 어떻게 돼요? 숙여진단 말이에요. 높은 산 올라가 봐. 뽀뽀찌 사서 올라가요. 숙이고 올라가. 음. 무릎 짚고 숙이고 올라가.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한 사람 보여 법의 재물을 없애, 덜어, 그리고 공덕을 없애. 자기가 설령 뭘 잘했다, 어쨌다 하는 것도 이걸 다 없애야 돼. 그런데 이러한 자체 만들고 없애는 것도 심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했어. 심의식, 심의식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마음 마음 이러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 뭐 특가면 깨달음도 마음에섰는다 모두 마음에 산다. 속사함도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바로 무엇을 마음이라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 풀어보았을 때 무엇을 마음이라고 그래? 팔식 아래야식을 마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작용이야 다 팔식의 작용. 싸웠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지금 마음 속에 있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 마음 속에 있는 작용을 함장식 죄팔식 아래야식이라고 그래. 이게 심의야. 그럼 의는 뭘까요? 음, 의는 팔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칠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식이 뭐야? 아저 사람은 그래도 의식이 대단해. 아 그래도 뭐 생각하는 게 대단해. 이게 무엇의 작용이에요? 식의 작용은 육식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육식의 작용은 뭐예요? 눈, 귀, 코,혀, 몸, 뜻 여섯 가지가 바로 뭐예요? 눈, 기, 코, 요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마음의 생성된 식. 이게 육식이야. 요 육식이 분별을 해요. 이거는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요게 칠식 말라식이야. 그래서 생각이 창고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마음속에 저장시켜 놓는 것이 팔식이야. 그래서 팔식 아래야식.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해서 저장장자를 써. 함유를 한다 해서 함, 알, 함자를 써. 그래서 함장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국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랬어요. 법의 재물을 돌고 공력을 없애는 것도 전부 뭐예요? 심의식의 작용이야. 그런데 이런 까닭에 선문에서는, 선가에서는, 우리 불교의 선가에서는 제8시까지 버려라. 버리고, 제 80까지 버리라고 라 했으니까 60, 70, 80을 모두 뭐예요? 쓸어 담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산으로 갔다 떨고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는 게 우리의 불교 공부인데 다들 끌어안고 있어 버려 그러니까 나뭐몇번 썼느니 몇번 읽었느니 몇번 절을 했느니 이건 버리는 거예요 끌어다 모아가지고 지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게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요 거꾸로 하는 게요 거꾸로 하고 이걸 다 버리고 생이 없는. 자, 이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연력으로 바로 들어간다. 직연력. 세상을 뭐에 바르게 볼줄 아는 견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 볼견 자, 알짓 자. 세상을 바르게 아는 힘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봐요 안 봐요? 못 보지요. 이래서 생기는 직견력을 갖다 우린 뭐라 그러느냐? 팔 정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견 속에서는 올고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정견이야.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영가현각 선사의 정도가 도를 깨우치려면 바로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제가 이요 어 책도 바로 쓸 거예요. 바로. 해설지. 할거 엄청 많아. 지금 육조 단경도 해야 되지. 중론 1 1 2이 없는데. 아참왜 너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아 지난 추석 때는요. 멋 떨어지나 이제 쉴 때가 생겼다. 일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 반씩 4일 동안 풀 깎았어 풀 깎고 나니까 사람이 다운이 됐는데 책 쓴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세상이 비틀거리고 어지럽거리고 막 이럽디다 응. 그랬어 그러니까. 설날에 아니 명절날에도 요번에는뭐 조금 내가 했어 그때 왔었으면 아마 남을 내가 오래간만에 무친 거 먹어봤었을 있었을 텐데 내가 다 먹었어. <laughs>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주는 책쓰다 보니까 방송 온것도 하루 딱 준비해서 어제 녹화하는데 녹화할 것이 없어가지고 어제 아유 쩔쩔면서 했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고진 멸도 했어. 무고진 멸도. 음. 무고진 멸도는 뭐예요? 고진 멸도도 없다라고 했어요. 공한 마음에는 고진 멸도도 없어. 방금 영가 현각선사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심의식을 다 버리고 나니까 고진 멸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야. 고진 멸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 정도도 없어. 사성제도 없어. 12년법도 없어. 그 얘기요. 여 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드는 겨요내 심의식에서 만들어. 없다 하는 건 누가 만들어? 내 심의식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본래는 없는데 여건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요. 여건에 따라 나타나지만 본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없어져. 그래서 그걸 있는 걸 보이는 걸 유라 그러고 없는 걸 공이라 그래. 그래서 공과 색이라 그러는데 유를 색이라 그러는데 공색이 달라야 안 달라? 안 달라.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색이야. 응?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공 색이야. 그래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지영무득,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어. 또 얻을 것이 없어.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야. 버린다고 해서 버 버려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된 마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은 좀 낫겠지, 모레는 좀 낫겠지 이러고 살아. 그냥 응? 최선을 다하고 되는 대로 응? 최선만 다하자 이러고 살아. 하,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그거는 있는 게 없는 거요 그냥 부처님 법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웃기는 거 되게 많죠. 그래서, 바로, 오혼이 공한 이치가 지혜인데, 오혼이 공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를 깨치게 되면 얻을 것이 없어. 지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우리는 공관으로 들어가게 돼. 공관. 반야심경 이게 268글자 쓰기지만요. 부처님 21년 동안 설한 내용이 함축이 다돼 있어서 반야심경에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 다 도인이 되는 게 그냥 영문도 모르고 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매일 말로는 잘해. 매일 말로는 응? 국자가 그걸 한 없이 떠도 국맛을 알아요, 몰라요? 60년이 넘도록 어 밥수저로 가지고 밥을 떠 먹었는데 밥수저가 밥 맛을 알아요 몰라요. 그거가 똑같아색불이 공공물이색 뭐뭐 색찍식. 팽날 떠들어도 알아 몰라. 뭐 들하고 있는지 나한 개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지혜도 얻을 것이 없어. 자, 우리 부처님 법에는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얻는다고 맨날 그러는지 몰라. 응? 저라고, 독경하고, 연부라고, 사경하는 게, 그냥 하는 게, 할일 없어서 하는 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그럼 그게 불법이요, 아니요? 불법이요. 무슨 불법? 아니, 불자. 법이 아닌 거. 이 부처님 법이 아니어요? 그거는 불법이야. 부처님 법이 아닌 법. 이무소두고 보리살타이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 고 무유공포 원이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는 보리살타는 뭐예요? 원래는 보디 사트바잖아. 그렇죠? 원래는 <웃음> <웃음> 보디 사트바야. 보디 사트바는 보디는 깨달음이요. 보리 사트바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중생이에요. 깨달은 중생. 또 앞으로 깨달을 중생. 이게 중국으로 건너갈 때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용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보리살타라고 썼어.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고 그래. 이걸 보살이라 그래.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하는데 보리심 그지 렇 않아요? 내가 언제 한번 프레 카드 만들면서 이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라고 하는 용어를 어, 써야 되기 때문에. 쓴 적이 있어. 근데 보리 심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리 자는 없어. 리 자는 리 자는 달라. 우리 분류에서 보리는 무슨 자를 쓰냐면 제자를 응? 제 자를 써. 제 자, 응? 제제 자를 써. 그래서 바로 보제 심이거든.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보리 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프랭카드를 해달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 한자가 잘못됐다고, 이치, 이자를 넣어서 보리심, 이렇게 해서네. 참네. 이래서 내가 편집을 할때 책을 누구한테 못 맡겨요. 그거 뜯어 고쳐놔? 뭐 알아야 뭘 면장을 하지, 알아야. 응? 반야심경에도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쓰는 놈마다 한자가 달라요? 나 이런 참. 뭐가 맞느냐고. 쓴놈 마음에 달렸다고 내가 그래. 발음만 나오면 되거든, 발음만 나오면. 불교 용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엄청 많아요. 응? 태권도장, 유도도장, 검도도장, 다 도장으로 쓰잖아. 그럼 우리 불법도장은 뭐라 그래요? 불법도장이라고 그래? 불법도량이라고 그래? 불법 그래? 왜 도량이라고 그래요? 쓰기는 장소장자를 쓰는데. 쓰기는 도장 해서 장소장자를 써. 근데 읽을 땐 뭐라고 읽어요? 보량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 용어는 한자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아. 한자가 뜻풀이로 간 거예요. 음역, 소리나는 대로 가서 한 거지 뜻 가지고 뭐 이거 다 해설해 가지고 간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를 자체 한자로만 가지고 공부하려 그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3만8천이나 엉뚱한 대로 가. 그래서 보살은 보리살타. 그래서 앞자만 따서. 보살이다. 앞으로 깨달을 중생이다. 또아님이 깨달은 중생이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바로 지혜로 저 언덕에 바람일다. 이르게 된다. 이르게 된다. 얻을 것이 있어야 저 언덕에 가요 없어야 저 언덕에 가.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상한 게 있어. 행복이 있어. 그러면 열반 세계에 가못가 행복함이 있으면 갈것 같지만 행복함이 있어도 못 가요. 왜? 행복이 영원히 행복이에요? 순간 행복이에요? 순간 행복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순간적인 여러분 행복 오드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 오드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 오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절이나 사경이나 독경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순간의 행복이에요? 순간의 행복이에요. 하는 동안만 편안해. 몸에 스트레스 와서 찌뿌둥해. 그럼 가서 술한잔 먹고 디스코 치면 깨어나지요? 그건 순간의 행복이 영원의 행복이 순간의 행복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속상하면 이불 뒤집어서고 밤새도록 엉엉 울고나면 아침에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순간의 행복이야. 근데 울고 난다고 해서 영원히 내 고통이 없어져 아니야. 술 먹어도 그래. 연불 독경해도 그래. 순간의 행복은 얻을 수 있어. 근데 영원한 행복은 못 얻어.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할시간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치면 되지, 왜 하느냐?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라. 그 마음을 만는게 뭐예요? 이무소득고요,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게끔 만들어라.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얻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 뭐예 다? 불행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응? 사랑, 사랑 되게 좋아해서 사랑이라는 노래, 보면 사랑이라는 음이 빠진 노래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랑이된 노래가 다 보면 뭐예요? 다? 슬픔에 끝나잖아 슬픔으로 맨날 날 두고 어디 갔냐 내가 그린다 어쩐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름다운 거지만 알고 보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행복이? 불행의 씨앗이란 말이요. 행복 좋아하지 마. 그러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모두 없애버리면 뭐예요? 그게 열반이요. 그게 행복도 불행도 없는 게. 그게 이무 소득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야 돼. 그래야 보리살다 보살은 바로 뭐예요? 파냐바람일다 고 지혜로 어떻게 돼요? 천덕에 이르러 어떤 언덕이냐? 지 언덕이야. 바람일로 해서 가. 어떤 바람일이냐? 눈, 기, 코, 요, 몸, 뜻을 다스리는 보시지게 선정 바로 뭐예요? 보시지게 인욕 어? 정진 선정파냐? 육바람일. 육바라밀, 이 육바람일로 결국은 저덕에 이르게 되는 기요. 눈, 기, 코, 요, 몸, 뜻이 작용을 하지만 마음까지 작용을 안 끌고 가면 기쁨과 슬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요. 눈이 보고 야. 다 좋다 해도 마음은 그래. 니네 혼자 좋아해. 기가 듣고 하, 나 좋아한대 하고 기가 되게 좋아함. 그래. 니네 혼자 좋아해. 왜?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지 안에 안 들면 조금 있으면 뭐예요 나쁜 놈이라고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건 어떻게 해야 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내 눈에 또 나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녀야 돼, 안 끌려다녀야 돼? 안 끌려다녀야 돼. 나한테 좋다는 사람은 성철스님은 다 마군이라고 그랬어. 내 인생 완전히 망치는 망주를 들게 하는 마군이라고. 응? 눈 이코용 몸 뜻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말라 그랬어. 얻을 것이 없어야 어떻게 돼요? 신라인 나한테 잘한다, 좋은 소리한다, 좋아하지 마. 왜술한잔 먹고 나쁜 소리 할수 있어? 그럼 좋아했다, 싫어했다, 일평생을 이러고 살다 말어. 그게 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지 마. 아내도살돌리만 하면 되고, 싫랑으로살돌리만 하면 돼. 좋다면 어떻고, 나쁘다면 어때? 그지 않아요? 그냥 살면 되지. 아, 좋다한다고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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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내가 죽을 때 뭐, 금으로 완전히 싸서 죽을게요. 나쁘다고 해서 내가 뭐, 돌멩이로 싸서 죽을게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지 렇 않아요? 그걸 가지고 중생들은 좋아했다. 오늘 기분이 짱이야. 오늘은 내가 왠지 썩을 퍼. 이휴 얼마나 할 일들 없으면 그러고 살겠어 그럴 시간 있으면 원고 났어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심무가 응? 무가해 걸림이 없어 그럼 마음에? 무가해 걸림이 없어 무가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고 나쁘고 두렵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고 무유 공포야.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공포가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원이 전도몽상. 뭐요? 원이 떨어져 나가. 뭐가 떨어져 나가? 내가 살아오는 것이 사실은 전부 꿈이야. 꿈인데 그 꿈인 걸 몰라. 그러니까 전도몽상은 뭐요?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원이 잘못된 생각이 멀리 다 떠나가고 구경열반.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도 흔들지 리 않는 진여자성을 찾아서 열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덤벙덤벙 얘기로 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그래서 바로 전도몽상을 떠나 구경열반에 이른다고 무서워도 얻을 것이 없다고 랬어 보리살 타는 깨달은 중생이라고 했어. 반야바람 일다보는 얻을 것이 없으니까 열반지경이 온다 그랬어. 그래서 걸림이 없고,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 그래서 원이전도몽사 꿈꾸듯 살아가는 삶을 보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몽사는 뒤바뀐 상태,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땅으로 걸어가고, 다리가 위에 있는 걸 전도라고 그래. 전도. 거꾸로 박힌 걸 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똑바로 걸어가는데, 잘못된 삶을 사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 머리가 땅으로 와서 머리로 걷거나, 손으로 물구나무서기 하듯이 걸어 그걸 갖다 전도자라 그래. 전도자.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 몽상은 뒤바뀐 상태. 올바르지 못한 견해. 직관력이 흐려지는 현상. 존재의 본성을 환상적으로 보거나 집착해서 보는 것. 현실은 거진 데 꿈에서는 왕이고 진정한 참모습은 두 가지를 잊은 상태라고 했어. 그러니까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태. 마음이 내 본성이다.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는 상태의 마음이 내 바로 뭐요? 본성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 먹을 게 없고 힘들게 살아 그러면 누가 와서 아 이거 당분간 더 쌀값 하고 용돈 써 하고 주어 굉장히 고맙죠. 그럼 그렇게 주면 그 행복이 영원에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근데 여러분들 누가 취직을 시켜줬어 그럼 그런 거안 갖다 줘도 평생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그게 일시적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이야 영원한 행복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야 우선은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리는 게 아니야 뭐야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야 근데 순간 얻고 이름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순간적인 행복 순간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바로 순간적인 또 행복이나 기쁨이나 여기에서 떠나가버려야 돼의외한 상태가 돼야 돼 이게 바로 뭐냐 공이라고 그래 우리는 음. 그래서 보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구경 열반이다 그래서 보살이 지혜 완성으로 얻게 되는 종착점이다 그래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끈다, 분다예요. 결국 불어서 끄는 거야. 화를 불어서 끄는 거야. 두번 다시 불이 형성되지 않도록 불어서 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뭐라라고 하죠? 달리 하면 이 세상은 탐진치의 세계야. 탐진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삼계라고 그래. 삼계. 3개. 삼계를 뭐라 고 그래? 화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화택. 불나는 집이야. 그럼 불이 나니까 그 불을 꺼야 돼? 안 꺼야 돼? 꺼야 돼. 끄대? 불어서 끄는데 두번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않게끔 끄는 거. 이게 바로 니르바나야. 그래서 탐욕이다 하고 성냄이다 하고 어리석음이 다 하는 상태. 더 이상 탐진치가 나올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니르바나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한 자유의 상태. 꿈속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이야기야. 우리의 현실의 삶도 꿈속의 삶도 알고 보면 참 보여 다 꿈이야. 있기는 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법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어요. 이 이치를 하니까 그럼 이 이치대로 살아가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이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 그래서 깨우친 자를 뭐라고 했어? 부처라고 했어. 그럼 부처다라고 하면 그 부처가 과거에 부처든, 현재에 부처든, 미래에 부처든, 결국은 삼세제부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부처들이 의, 반야, 바람일다. 의, 반야,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를 해.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야? 그냥 뭐 상식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야는 무슨 지혜를 얘기해요 오온이 공한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 오온이 공한 지혜. 그래서 색상행식의 모든 작용이 공한 지혜를 터득해서 그것의 의지를 해서 바로 그 지혜로 반야바라밀다. 바라밀다. 저 언덕이 이렇게 돼. 저 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괜히 장소를 갖다가 변형을 두려고. 여러분들 뭐. 공기를 칼로 딱 자르면 두부 썰듯이, 무토막 썰듯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구분이 돼야 안 돼. 흐르는 물을 갖다 칼로 딱 자르면 구분이 돼야 안 돼. 그러면 반야와 쉽게 얘기하면, 고통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지만. 근기가 약한 중생들을 위해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잘라놓은 것이지, 저 언덕이라고 표현해놓은 것이지. 저 언덕이든 이 언덕이든 결국 어디에서 놀고 있어? 내한 마음에서 놀고 있는데, 내한 마음을 딱 잘라서 여기는 저 언덕, 여기는 이 언덕.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니네 얘기야. 이 언덕도 저 언덕도 구분이 없어. 단지 내한 마음을 어떻게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면 나는 바로 전덕에 있는 거고 고통 속에 살면 나는 이 언덕에 있는 것이지. 이놈 저는 구분이 되는 건 아니란 약예요 그래서 바로 이오 온이 공한 이치의 의지를 해서 결국 삼약 삼보리. 삼약 삼보리 삼약 삼보리. 삼약 삼보리 오른다라고 했어. 그럼 안욕따라 아, 삼약삼보리야 이 삼약삼보리를 줄여서 한 것이지 냉정히 보면 아 욕따라야 아욕따라아 욕따라 자성철 스님 계신 곳에서 아비라 기도를 해 아비라 아 비라 아비라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무슨 행사 때 예를 들어서 뭐 안거 어, 동한거한거 거 앞뒤로 하고 초파일 앞으로 하고 해서 뭐 21일씩 이렇게 해. 하루에 4분 정도씩 해. 그럼 이 아부, 아비라가 뭐냐. 이 아는 뭐예요. 아. 아. 아니요. 따라 아. 이 아. 이. 마라 안마라 해서 아. 이건 뭐예요. 아. 마라 안마라 미마라 하는데 아는 무슨 뜻이야. 아. 마라 부정이야. 안마라. 부정을 없앤다는 얘기 안마라. 없앤다. 아는 없다는 얘기야. 없앤다 응? 어? 이것도 뭐예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어. 없다는 얘기. 그러면 성철 스님은 아비라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탐진심 분별심 시비심 이런 거를 다 보예요? 없애는 기도가 아비라 기도야. 근데 사분 정근식을 하면서 전부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하는데 그게 아비라야 탐욕 기도야. 성철 스님이 공안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비라야. 아비라는 뭐예요? 공으로 만들어 가. 탐진심이 없는 그 상태에서 공안 입장으로 만들어 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야. 근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결국은 아, 없다야! 없어! 뭐! 뭐! 신명장구 대단위에서 말아! 부정이! 안 말아! 싹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믿 말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 깨끗하게. 그래서 마라, 민마라, 아마라, 몰째 네, 해해 해 이렇게 나가거든. 아 욕따라 삼멱삼보리도 아 없다야. 욕따라 뭐가 없어? 더 이상 높은 게 없어. 더 이상 큰게 없어. 더 이상 큰 깨달음이 없어. 뭐가 삼 바르고 맥 평등하고 삼 바르고 보리 깨달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즉 무상 정등 정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부처님이 깨달음이야. 그래서 탐진치를 없앤다 해서 아짜를 쓰는데 무슨 압이라 이거 이 참. 내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사입이여? 그 사람들은 응, 날 갖다 사입이라. 그래. 부처님 제세시에 바라문이 사입이어 부처님이 사입이어 부처님이 사입이었어. 그래서 드간육따라 삼약삼보리 삼세제불은 이 반야바라밀따를 의장가달게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느니라 얻느니라 바로 삼세제불이 지혜완성으로 정각을 이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참재경의 결론 부분이어요. 전체 경의 결론도 그래서 지혜로서 전덕을 건너가는 이치는 그대로 진리의 참 모습 반야의 공간은는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증명한다. 학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보여요. 결국은 우리는 다 덕안욕따라 삼멸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고지 그러므로 알아 라는 얘기예요. 뭘 알아? 반야바라밀다. 바로 바냐바람일이라는 오온이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런 주문은 위 대신주 무지하게 시 대신주 무지하게 신통력이 있는 주문이며 신통력이 있다니까 무슨 요술을 부리는 주문인 줄 알아? 아니어요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 하기 위한 신기함이 있는 주문이며 또시 대명주 크게 밝은 주문이며. 또 시무상조.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주문이며 또한 더 이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문이다. 시무등등주. 즉텅비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반야의 도리는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는 많더라. 달하니. 진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문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배웠어. 한자 두자로 돼 있는 것은 종자라고 라 하고 그죠? 두 글자 세 글자로 있는 것은 진원이라고 하고 그 진원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다란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진원이 많은 것을 우리 신묘장구 대다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능제일체고 진실부러. 그래서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의 고통을 제거하고 진실하여 헛됨이 없으므로 왜? 이 반야심경의 이치만 알면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반야심경이 와서 제거를 해주는 거요 내가 공안 이치를 알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요 관세원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관세원 보살님이 나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요 내가 관세원 보살님의 진리를 배워서 내 스스로 없애는 거요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지장보살이 업장을 소멸해주는 기요 지장보살님의 공덕과 책무와 이런 땅과 같은 이치를 배워서, 평등심을 배워서 내가 없애면 지장보살이 없애주는 기요 내가 스스로 지장보살님 가르침 위에서 없애는 것이요? 그거란 말이야. 근데 다들 해달라고야? 지가 하려고야? 그러니까 미신자들 뿐이 없어. 해달라고. 누가 해줘? 부모도 안 해주는데. 또욕나오려 그래. 그래서 진실되어 헛됨이 없다는 이야기 이것은 조견 오온 개공에서 도 일체 고액을 다시 강조를 했던 거야. 그리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반에돌린는 위대한 주문이니까 일체 고통과 문제들을 다 소멸한다. 근데 사실은 소멸할 것도 없어. 이치를 알면 왜 공한데 소멸할 게어디있어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 없애는 것도 누가 없애? 내 껀져 두면 어떻게 해야 돼? 생겼다, 없어졌다? 내 맘이요? 지 맘이요? 지 맘이요. 지 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놈 욕하고, 좋다는 놈 좋다 할거 아니에요? 그럼 좋고 나쁘면 내 맘이요? 지 맘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게 있어? 못 보이려고 노력할 게 있어? 나는 항상 최선만 다하고, 잘 보고 못 보는 건 누구 몫이요? 네 몫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바라야 돼, 안 바라야 돼? 아내한테 바라야 돼, 안 바라야 돼? 아니, 남편 도리만 잘하면 되고, 아내 도리만 잘하면 돼. 그리고 욕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요? 네 마음이요. 그네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어? 없어? 근데 바꾸려고 해? 안 해? 하지 마. 지혜 완성은 능히 일체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진실 불어. 지혜 완성을 믿음의 차원으로 놔라. 맨 앞에서 관자제 보살이 일체 고통을 건넌 경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능이 일체 고통을 제거하는 경제에 도달하게 되므로 지혜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까지만 하자고 시간이 너무 갔어.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길어져. 그래서, 어, 오늘 했던 거좀 부족한 는제 일체고 진실 부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요. 음, 자, 합장들 하시고. 야기야 해심 위득하면 시적일세 허행이 일어나 무후미타군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화음경의 유심법계에 나오는 품 유심법계에 나오는 이야기야 약야 해심 위득하면 시득일세 허행이라 무슨 얘기요? 만약에 마음으로 해석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무슨 얘기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아, 저건 잘못된 거. 저건 저집 신랑이 잘못했어. 아니야 아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전부 뭐 평생을 못 일하는 겨? 헛일만 하는 것이라.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밥값을 하고 살아 쓸데없이 밥값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살아 남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옳다 그러다 맞아 틀려 아니저 집은 이렇대 이 집은 이렇대 이거 전부 밥값 하는 기요 농땡이 치는 기요 다 백수들이요 백수 들 밥값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고 살아 마음으로 해석하여 얻으려고 한다면 평생 헛일만 하는 것이 니라 화엄경의 유심법 계기에 나온 이야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해. 세상 판단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야.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여한삶 만드시고 교육학교론 6권에서 12권 94회차 반야신경 20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